안녕하세요, 실례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다가 용량 부족으로 이야기를 다못 드렸는데요. 네,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그 오래된 포드 트럭을 타고 저희가 월마트로 가는 길이었죠.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이 제가 스탑 사인을 보고 밟는다고 밟았거든요.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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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진짜 저는 그 도로변으로 나온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거든요. 오토를 가지고 이제 트럭을 가지고 한 거는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떨렸죠. 이게 다리가 이 기역자로 있으면은 이렇게 무릎이 있고 다리가 있으면 이 다리가 엄청 쭈뼛쭈뼛 진짜 이 긴장돼서 이게 막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멈췄는데 아기가 이게 뒤에 받침대가 없다 보니 그냥 이렇게 펑한 건데 소리가 큰 거예요. 소리가 막 그렇게 크게 부딪힌 것도 아닌데 펑 하니까 여보 우리 아기가 부딪혔잖아요 하면서 굉장히 화가 나신 거죠. 물론 제가 차 타기 전에 많은 분들로부터 듣긴 들었었습니다. 이게 남편이랑 같이 운전을 하면 굉장히 싸우거나 짜증을 내거나 다투는 일이 많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미리 예상은 했거든요. 또 남자들의 성격을 좀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조금 기분파 있을 때가 있잖아요. 기분이나 감정, 즐거울 때, 흥미가 있을 때는 굉장히 흥분돼 있고 즐겁지만 또 기분에 따라서 이 우울해지거나 낙담되거나 화나거나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월마트를 저희 집에서 이제 쭉쭉쭉쭉 가다가 니은자로 빠지고 마지막에 도착할 때는 뒷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유턴을 해가지고 뒷문으로 이 기역자로 들어가는 게딱 있는데 제가 이제 거의 다 와서 막 도로를 타고 올 때에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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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끝쪽에 붙었잖아요.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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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돌에 긁히잖아요. 이쪽으로 오라고요. 막 떨리는데 막 이렇게 옆으로 왔다가 또 이제 월마트로 가까워질수록 차선을 변경해야 되는 거죠. 제일 왼쪽 끝으로 1차선 쪽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깜빡이 켜라고 뭐차뭐 확인하라고 옆으로 가고 막딱 해서 이제 차선도 변경하고 또 월마트를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또 차선을 변경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딱 이제 정차하면서 깜빡이를 켜고 왼쪽 차선 깜빡이를 켜고 이제 기다리는데 한 번도 안 해봤고 이제 스피드를 높여야 되고 차가 오나 안 오나 오는 차가 없으면 이제 쓱 들어갈 수 있죠. 이게 한국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됩니다. 이쪽으로 가는 차선이지만 차가 없으면 유턴할 수 있고 그 신호에 따라서 그길 모양에 따라서 유턴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차가 없으면 쓱 들어갈 수가 있죠. 막 떨렸어요. 차가 없나? 양옆 보게 되고 또 이제 이쪽을 봐야 되는데 초보 운전자는 막 이렇게 정황이 없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몰라 알 수가 없어 막 그런 느낌. 아 진짜 그쵸. 저도 원하는 게 아니지만 이 사람 본능이지 않습니까? 초보인데. 그래서 턴을 하는 순간 빨리 더 달리려고 더 달리라고요. 왜냐면 빨리 턴을 안 하면 들어오는 차한테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도 흥분이 되는 겁니다. 저도 막 가슴이 막 철렁철렁하고 다리는 진짜 긴장돼 있는데 운전을 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딱 하는 순간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이 월마트랑 맥도날드랑 같이 있거든요. 근데 여보가 이제 아저씨가 바로 내리라고 막 강요를 하는 겁니다. 내려요. 내려. 내려. 이렇게는 안 했고요. 좀 웃기시라고 웃겨 들려고 내리라고 해가지고 내리라고 하는데 내려야지 막제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양보하고 바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렸던 이유가 그 다음에 월마트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스탑 사인이 있고 들어가기 바로 전에 주차하기 전에
기다리면서 이 카트를 끌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또 월마트에서 빠져가는 나가는 차들, 또 월마트로 들어오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초 운전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차들만 보면 혹시 부딪힐까 어떻게 될까 막 걱정되니까 아 그럼 내려야 돼야지 바로 남편이 해주니까 고맙고 저도 예상은 했었죠. 아, 갈땐 아저씨가 몰면 좋겠다. 물론 갈 때는 아니었지만 돌아갈 땐 아니었지만 어쨌든 월마트 주차하는 게 제일 두렵잖아요. 초보한테는 주차를 아저씨가 딱 하고 이제 장을 봅니다. 보고 돌아오는 길에는 우리가 예상했듯이 아저씨가 이제 운전하는 거죠. 근데 웬걸? 그렇게 뒤통수를 맞았을 때는 완전 기분이 처음에는 그냥 너무 긴장했어요. 맞아, 잘해야지. 잘해야 돼. 이거 못하면 큰일 나. 우리 애기도 다치고, 나도 다치고, 우리 남편도 다치고, 다른 운전자, 자들도 다치니까 조심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가득했는데, 월마트에 내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기분이 슬슬 안 좋아지는 거죠. 뭐야? 그래도 다르게 하는 방법은 없었을까? 좋게 말하면 안 되나? 막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뭐별 생각이라고 해봤자 뭐 심각한 건 아니었고요. 저도 남편 성격을 알기 때문에 또 그렇죠. 남편이 운전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데 웬걸 스탑 사인과 함께 남편이 이렇게 멈추는데 브레이크를 멈추는데 우리 애가 깡한 겁니다.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손을 제가 그때 책을 들고 했는지 손을 들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손을 들어서 남편 뒤통수를 제가 팡 뗐습니다. 여보, 애기 다쳐요. 애기 머리 까당했어요. 저희 남편의 표정을 봤습니다. 갑자기 놀라면서 화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온 것팍 튀어나왔습니다. 만지지 마요. 내 머리 만지지 말라고요. 근데 사실 남편을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것보다 또한 복수하려는 것보다 제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조금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 둘째로는 이게 재밌게 해주고 싶었어요. 열받을 걸 알고 있었고 화낼 걸 알았지만 이런 거야. 그제서야 남편도 느꼈겠죠. 뒤통수 맞으니까 기분이 안 좋네. 썩 좋은 건 아니네. 뭐 이렇게 느꼈겠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남편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바로 그렇게 막 경직돼 있거나 우리 막 관계가 경직돼 있는데 아니면 한 사람이 되게 화나 있는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조용하게 차분히 잘 넘기고요. 집에 와서 배 따뜻하고 따뜻하게 이제 먹여놓고 등이 따숩게 뭐 소파에 누워 있거나 하여튼 남편이 기분 최고로 좋을 때 룰루랄라 룰루랄라 그때 바로 얘기합니다. 여보 근데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해봤자 변명거리고 또한 감정만 상하죠. 제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전달할 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그 방법이 있습니다. 효과적으로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남편을 3인칭으로 두는 겁니다. 다른 3자로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있잖아요. 저희 운전면허 선생님이요. 저를요. 막 머리를 때렸어요. 뭐 이렇게라든지. 아, 아까 저한테 되게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했어요. 아, 제가 진짜 돈을 얼마나 줬는데, 내가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내가 선물을 뭐 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그래가지고요. 그 선생님이요, 저한테요.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최대한 불쌍하게.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에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예상하셨듯이 이 가슴이나 이 머리가 뜨끔뜨끔한 거죠. 이 아내가 누구 얘기하는지 다 아니까
그죠? 자기 얘기를 하는지 아니까, 당사자인 걸 아니까 저한테 화내지 않고, 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 입장에서 또 유머로 받아칩니다. 그러면서 그 갈등 상황을 또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또 기분 나쁘지 않게 예쁜 말로 잘 포장해서 어쨌든 잘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게 요점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는 남자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자분들도 다 지금 사회 진출을 많이 하시지만 대통령은 아직까지 남자가 많잖아요. 그쵸? 어쨌든 사회를 이끌어가는 남자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또 남자를 우리가 주락펴락하는 거는 여자 아니겠습니까? 여인들, 여러분들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이야기를 잘할수 있고 우리가 행동을 할수 있을 때 제가 정말 정말 뼛속 깊이 느낀 게 뭐냐면요. 이 남자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이 남자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남자는 순한 양이 되기도 하고 이 남자는 진짜 미치광이 발광하는 것처럼 이 성난 사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인생에서 깨달은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 내가 진짜 이 남자만 아니면 내가 정말 더 행복할 수 있을 건데, 내가 이 남자만 아니면 내가 품위를 지키면서 기품을 지키면서 여자답게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이 남자가 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만났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거든요. 어머니 학교라는 수업과 또 이제 뭐 동침이나 여러 프로그램에서 들었을 때그 다른 어머니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남자는 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 만났으면 더잘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순한 양이 되기도 또 무서운 사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제 이야기의 결론은 여러분에게 키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재밌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것을 건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